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효과를 좀 보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 개발권 양도제 있죠. 예, 개발권 양도제 TDR 요거는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었죠? 공간성에서 나왔어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이 사적 공중권 활용 방안에 나왔어요. 사적 공중권이 있고 공적 공중권이 있죠.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과 미치지 않는 영역. 요거는 이제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으로 얘기했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사적 공중권 영역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개발 못하게 규제를 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는 허용을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이걸 하기 전에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헌법 23조 3항에요. 국민의 재산권을 공공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23조 3항에 믿거나 말거나.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 공공필요가 있어야 돼요. 공공필요. 그럼 공공필요하지 않은데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면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공공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강제 수용이고요. 사용, 강제 사용이에요.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 세 가지예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가 세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법률에 의해 돼요.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강제 수용과 강제 사용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다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제한하는 경우는 보상 규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고도 제한 지구 전부 다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 제한을 하기에는 해놓고는 보상 규정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한된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당연히 헌법 소원도 냈죠. 이거 위헌이다. 뭐가 위헌이냐? 보상 규정이 없어서 위헌이다. 왜 없는데 하니까 국회가 법을 안 만들었네. 그래서 위헌이다. 이거를 입법 부작위라 그래. 부작위. 하지 않은 거. 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거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든 게 위헌이다. 근데 그거 누가 하는데?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하라 그래야지. 헌법재판소는 관할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제 경우에 따라 위헌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위헌이다 이렇게 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런 것도 이제 따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왜 우리 상린 관계에서도 수인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옆에서 어느 정도 소음은 참아야 되고 어느 정도 먼지 날리는 건 참아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면 못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참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제한해도. 근데 문제는 그게 참는 게 한도가 있다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에 대를 갖고 있는데 대지 건물 지으려고. 근데 못 짓게 하는 건 이거는 원래 용도대로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상 굉장히 침해가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런 제한되는 경우에 보상 규정을 다 둬버리면 국가 재정이 감당도 안 되고요. 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위헌은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위헌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이 종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지금 침해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대책으로 나온 게 이 사람들한테도 개발권이라는 걸 주자는 거죠. 소유권과는 별도로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대신 여기다 개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옆에다가
이 개발권을 팔아서 그 대가를 받을 때 보상받는 효과를 얻겠다는 거예요. 뭐만 파는 거예요? 개발권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권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보상받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제도의 장점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뭘 받는 효과가 있어요? 보상받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형평성이 개선되는 거죠. 형평성. 공사익 조화가 된다. 공사익 조화. 자, 다음에 두 번째. 정부 재정 지출 발생해야 하네요.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죠. 이쪽에서 발생한 우발 이익으로 이쪽에서 발생한 우발 손실을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발생한 이익이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발생한 손실이에요. 이렇게 정부 재정 지출이 재정 지출이 없어요. 재정 지출이 없어요.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개발권을 살지 팔지를 정부가 간섭을 할까요? 야, 이거 팔아라, 말아라. 간섭을 안 해요. 이건 시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요. 정부는 어떤 경우에만 개입해야 되는가 하면은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이렇게 개입하는데 그런 경우에조차도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코즈 정리라는 거 있잖아요. 코즈 정리, 이 재산권 부여에서 그게 거래되도록 하는 것처럼 그와 유사한 방법이에요. 그게 굉장히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죠.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거하고 비슷하죠. 재산권이 거래되는 거하고 앞에 부여외부 효과에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단점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정말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거 이런 거 진작에 하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엄청 아이디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자 이게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책이잖아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효율성이 개선되니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형평성을 높이려고 이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은 또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효율성, 형평성이 늘 이래요. 어떤 효율성이냐? 이쪽에 있는 개발 용량, 개발 가능한 용량이 자꾸 이쪽으로 올라오도록 허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돼서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은 과밀 지역이에요, 과밀. 과자가 들어가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과대, 과밀, 과소. 그죠? 과밀 지역이 되면 이제 기반 시설이 이쪽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쪽으로 오면은, 과밀 지역이 되는 거죠. 적정 용량을 넘어서야 되니까. 맞나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밀 지역이 되니까. 두 번째. 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시행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거 등기부 떼면은 어디에서 개발권을 얼마만큼 사왔다 표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표시가 돼야 되죠. 그럼 이 땅 등기부 떼쓰면 요 촌 전체 개발권이 얼마 있는데 그 중에 얼마만큼이 어디로 팔려 나갔다. 이게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이러려면은 이 등기부나 토지 대장에 입체적으로 이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몇 층까지는 뭐 이렇게 지금 개발을 어디서는 사왔다. 저기는 몇 개 층 개발권을 어디로 팔았다.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지적 제도는 그런 지적 제도가 아니라 수평 지적 제도라고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수평 지적인데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입체로 바뀌어요. 입체로.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적 제도를 싹 바꿔야 된다고. 우리나라 지적 제도 자체를. 다음에 이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지금 이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개발권을 사오는 거 아니에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권을 사오는 거잖아요. 근데 공간을 만들 때 꼭 위로만 만들어야 돼요? 옆으로는 못 만드나요? 옆으로도 공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땅값이 싸면 굳이 이거 위로 올릴 필요가 없이
땅 사서 옆에 공간 만들면 되지.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위로 올려요? 땅값이 비쌀 때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 땅값이 안 비싸. 안 비싸면 이 사람들이 이거 사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사오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발권을 줘놨는데 사람들이 안 사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여기를 땅값을 자꾸 올려야지. 땅값을 올려야지, 자꾸. 그래야 개발권 사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작용이 되니. 집가 상승을 조장해야 돼, 집가 상승. 집가 상승을 조장해야 돼, 부추겨야 돼, 정부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현실적인 단점도 있어요, 사실은.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효과를 보시면은, 자, 이 개발권 양도제는, 그 뒤에 있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효과는 이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도가 조금은 낮다 그랬죠. 근데 뒤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둬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태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기 전이에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기 전 상태에서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살기가 좋아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살기가 좋아지겠죠? 예, 살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죠? 예. 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공급하던 사람들은 기존의 가격에도 정상 이윤은 넣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뭘 얻게 되는가 하면은 초과 이윤을 얻게 돼요. 초과 이윤을 얻게 되면 돈이 되겠죠. 돈이 된다는 얘기죠. 돈이 되면은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요 구조를 기억하세요. 구조를. 단기 분석은 주로 수요를 얘기하고요. 장기 분석은 공급을 얘기하는데 이 경제학에서 단기 장기를 얘기할 때는 1년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생산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면은 장기고요.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산 규모에서 가동률을 높여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단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가동률을 높여요. 야근시키고 11시 문 닫던 거 밤새 일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설비를 가동률을 높인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더 손님이 많아지면 어떻게 사업장을 더 확대해 가지고 더 설비 시설하고 또 규모를 자체를 늘리는 거죠. 자, 규모 자체를 늘린다는 거는 저런 장사가 잘 되는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장기예요. 당장으로는 이제 뭐가 장사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사 잘 된다 그러면 당장으로는 규모를 늘릴 수가 없잖아. 일단은 가동률을 높여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 그거는 단계예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기존의 공급자들은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해요. 규모를 못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는 공급 곡선이 이동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규모 자체를 늘리고 새로운 공급자도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공급 곡선 그릴 때 수평합하잖아요. 수평합. 수평합하는 그 공급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존 공급자는 뭐를 얻게 되고요. 초과 이윤을 얻게 되고요. 이 초과 이윤을 얻게 되니까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자,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나만 더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와서 더 생산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요, 이제.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초과유는 어떻게 해요? 초과유는 사라지겠죠? 맞나요? 가격 내려가니까. 요 초과유이 사라지는 게 장기 효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공급 곡선을 이제 오른쪽에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때 높이와 요때 높이가 같다는 것은 초과이윤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요게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난이도가 좀 높고 요거는 여기서만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는 이제 요 구조만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딱 한 번만 말씀드리고 마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서 한 번만 말씀드려요. 중요도는 낮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공급이 증가하는 거. 자, 이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는 기존 공급자는 규모를 늘리고요. 또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걸 어디에 빗댈 수도 있는가 하면 다 원리가 비슷한데 우리 현실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없어지는 편이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예를 들어 한때 뭐가 음식 메뉴가 한 2, 3년 단위로 이렇게 돈다고 하나요? 한 십몇 년 전에 찜닭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찜닭, 안동 찜닭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한 저 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좀 된다, 막 찜닭해서 돈 좀 번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막 체리죠. 뭐 봉추 찜닭도 생기고 먼집닭 찜닭도 생기고. 자 이러면은 기존에 먼저 차린 사람들은 일단 우선은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이제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격을 좀 낮춰서 손님을 끌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생닭 주문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생닭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 들어간 당면이나 뭐 이런 주문도 식자재하는 거기에 주문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올라가게 돼요?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고요.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그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게 보통이겠어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보통이겠어요? 올라가는 게 보통이겠죠. 지금 여기에 그린 건 뭐를 전제로 그린 거예요? 원가가 안 올라가고 그대로 있다면 옛날 이제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초과이윤이 사라진다고 한 거죠. 근데 사실상은 초과이윤이 사라질 때 이 제품 가격 올라갔던 제품 가격이 떨어져서만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가가 올라가서 초과이윤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이미 뭐는 사라지는 상태, 여기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상태예요. 그죠? 여기까지 못 떨어져요. 여기서 원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1번이에요. 2번이 아니고. 1번을 비용 증가 산업이라 그래요. 비용 증가 산업. 대부분은 뭐란 얘기예요? 비용 증가 산업. 비용 불변 산업 또는 일정 산업의 경우에는 2번처럼 하면은 초과이윤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면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경제 분석에서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비용 불변 산업을 전제로 해요. 이게 예외적이긴 한데 그렇게 분석을 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 할 때도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분석해도 뭐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은 그게 훨씬 쉽거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하고 분석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이거 올랐다 저거 올랐다면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여기에서 원래 높이와 똑같은 높이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라고 가정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분석만 복잡해지니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비용 감소 산업이 나타나요. 비용 감소 산업. 예외적으로 비용 감소 산업이 나타나. 이게 뭔가 하면은 공급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자재 가격이 내려가요. 자재 가격이. 이것도 아주 예외적이에요. 현실은 거의 없는데. 근데 있어요. 바로 컴퓨터 산업이에요. 반도체 같은 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USB가 4GB예요. 아마 제가 강의 마칠 때까지 이 강의 생활을 끝날 때까지 다 해도 4GB 못 쓸 것 같아요. 이게 문서 작업이라 이게 얼마 안 돼. 이게 문서 작업이라. 지금 요즘 뭐 핸드폰도 32GB, 64GB 나오는데
4GB로도 충분해요. 근데 이게 벌써 6, 7년 전에 산 거예요. 아무튼 6, 7년 전에 제가 한 3, 4만 원 했나? 7, 8년 전에 3, 4만 원 하던 USB예요. 4GB 요즘 얼마 할까요? 만 원도 안 하죠. 어디 보니까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자, 지금 7천 원인가 한다고 쳐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업체들이 옛날 가격 4만 원 받으면 엄청난 초과이윤 아니겠어요? 옛날과 똑같은 가격 받으면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보다도 훨씬 싼 가격인데 정상이윤은 있다 없다? 정상이윤이 있어요. 7천 원 받아도 정상이윤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상이윤만 있다는 얘기는 초과이윤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3번과 같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재 가격이, 칩 가격이 떨어지는,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른 이런 업종은 칩 가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 증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생산 원가가 내려가요. 예,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비용 감소 산업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딱 한번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데,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공급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 앞에 우리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서 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한 폭만큼 공급이 증가하는 게 바로 비용 불변 산업이에요. 그럼 원래 균형 가격과 똑같아요. 수요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똑같이 증가하면 똑같이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 수준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거래량은 증가란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는 가죠, 내려는. 다 이제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가서 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초과이윤은 사라지는데,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높이가 다른 거예요, 높이가. 다 증가는 증가인데, 비용 증가 산업은 원래 가격보다는 어때요? 원래 가격보다는 높죠? 비용 일정 산업, 불변 산업은 원래 가격과 똑같죠? 비용 감소 산업은 원래 가격보다, 네, 내려가죠. 이건 공급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공통점은 다 거래량은 어떻다? 거래량은 다 증가다, 증가. 거래량은 다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은 다 증가인데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작은 이런 경우에는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비용 증가 산업은 최초 균형 가격보다 높은 상태에서, 비용 일정 산업은 여기, 비용 감소 산업은 여기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정도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80쪽이 이제 지역 지구제 문제점에서는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형평성 문제를 말해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자, 1번은 이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얘기하면서 2번이 사전적 독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괄호 속에 있죠. 타이틀 옆에 괄호 속에 형평성 문제와 사전적 독점의 문제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둘 다 형평성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이다. 사후적 독점의 경우는 사전적 독점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위치를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초과이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초과이윤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땅값이 올라간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후적 독점자에게 그런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그 3번, 4번, 5번은 모두 다 경직성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3번, 4번, 5번은 모두 경직성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서 개발권 양도제, 요거 이제 했죠.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필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죠. 182쪽에 계획 단위 개발해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고요. 보상지역제, 보상지역제가 이거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보상지역제 그래요. 보상지역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뭔가를 제공을 하면은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것들은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182쪽에 토지 공개념 및 개발이 관시 제도. 자, 요거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뭐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뭐
그 뭐 직장 생활 하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 하면 이제 임대료 규제 보시면 돼요. 자, 임대료 규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임대료 규제는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거예요. 거의 해마다. 자, 임대료 규제는 이제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죠. 임대료 규제. 이거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이건 직접 개입입니다. 이쪽으로 개입하든, 이쪽으로 개입하든 직접 개입이에요.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여기 이제 가격 통제로 직접 개입이죠. 자, 지금 현재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이다. 이게 너무 높다라고 이제 정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판단할 때 이제 가격을 얘기할 때는 단위당 가격 하는 거죠. 단위당 가격. 예, 한 평당 이렇게. 예, 그리고 유량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우리 수요공급 기본적으로 유량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한 평을 1년간 사용하는데 50만 원이다. 이렇게 보세요. 한 평을 1년 사용하는데 50만 원이면 이거는 10평짜리 집에 살면은 10평짜리 집에 살면 5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1년에. 그러니까 이 10평 하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크기인데 서민들이 그런 집에 1년에 500만 원을 내고 살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정부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료 규제를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시장 가격보다는 낮게 규제해야 되겠죠. 예, 낮게.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낮게 규제, 낮게 규제. 자, 요렇게 예를 들어 40 이렇게 규제하는 거죠. 예, 이 소리는 이제 40보다 높게 받지 마라. 이 소리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효과를 얘기해야 돼요. 자, 조금 전에도 지역 지구제 했을 때 효과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책을 얘기할 때는 늘 이제 앞으로 뭐가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이게 다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이든 간접 개입이든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공급 시장론 다음에 바로 정책론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계속 수요 공급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지론, 지대론, 뭐 도시공간군 이런 거 안 하고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공급이 어떻게 될까. 자, 근데 여기서는 여기는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 뜨시고요. 감상하지 마시고요.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현은 이제 수요가 감소한다 하는데 이제 사실 수요량 증가, 이렇게 공급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이제 가격을 규제하니까. 이렇게. 됐나요? 공급량은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가격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예, 선의 이동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낮은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넓은 평수 계약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이제 계약이 끝난다면 다음 달에 이제 새로 집 알아볼 때 중개사무소에 가서 조금 넓은 평수 알아봐 주세요. 10평짜리 말고 12평짜리. 그렇게도 40만원 내면은 480밖에 안 되는 거죠, 1년에. 그러지 않겠어요? 좀 더 넓은 평수 가는 거예요.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공급자들은 50은 받아야 되는데 50 못 받으면은 10평짜리 집 같으면 500은 받아야 되는데 500 못 받고 400밖에 못 받으면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하겠어요? 야, 이거 차라리 그냥 이거 새 안 놓고 그냥 딴 걸로 바꿀까? 이런 생각 하겠죠. 용도 전환, 용도 전환.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람도 단독주택인데 1층이에요, 1층. 1층 새 안 놓고요. 자기가 2층 살고 1층 새 놨는데 새 내보내고 이거 이제 카페나 뭐 이렇게 호프집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지역이거든요. 가능한 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나 뭐 준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바꿔버린 거죠. 그럼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새를 놓는 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로 이제 용도 전환을, 용도 전환. 또는
용도 전환 또는 지금 이제 낡아서 철거해야 되는 집도 있잖아요. 철거해야 되는 집에 이제 철거하고 새로 이제 새 집을 지으려고 했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돈이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임대주택을 안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팍 이렇게 줄지는 않죠. 막 일부러 때려 부시지는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드는 이게 이제 단기 장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장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기 장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에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수량 변화가 이 말이에요. 공급량 변화가 단기에는 적게 변하고 장기에는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개사무소의 물량이 점점 모자라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이죠. 근데 못 올라가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막고 있죠. 자, 이게 막고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단속이 느슨하면 튀어 올라가기도 있어요. 찾는 물량은 이만큼인데 이 시장에 있는 물량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50 더 올라갑니다. 더 튀어 올라가서 부딪힐 때까지. 이 50은 가격이 여길 때 얘기예요. 저 수량이 줄어들기 전에는 50이 적당한 가격이지만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임차인들이 알아서 더 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특히 문제인가 하면은 신혼부부들이에요. 기존의 집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재계약을 해서 뭐 조금 더 그 집을 뭐 조금 더 얹어주고라도 그 집을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얹어주고라도. 근데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더 얹어준다 해도 집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감지덕지 그냥 더 얹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얼마 쓰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40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얹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60 적어버리면 처벌받으니까. 이런 거를 음성적 지불 그래요. 자, 이쯤 되면은 이게 임차인들이 더 골치 아파지죠.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돼요. 이런 정책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물량이 많이 줄죠. 많이 줄수록 이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왜요?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별로 안 줄죠. 물량이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조금만 줄 때는 이게 음성적 지불이 발생해도 어때요? 얼마 안 된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음성적 지불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고요. 물량이 줄면 줄수록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해서 임대인들이 40만 받게 하고 혹시라도 음성적 지불을 받더라도 50보다 조금밖에 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들 부담이 혹시라도 더 생기는 사람이 있다 해도 조금만 더 부담 생기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에 이제 사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물량이 줄었는데 음성적 지불을 받는 사람은 수리수선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40밖에 안 받는 임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40밖에 안 받는 임대인들은 단속이 이제 막 강하게 해서 계속 오래 가면은 그래도 처벌받을까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은 수리수선을 안 해요. 수리수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면 임차인들이 이동이 저하가 돼요.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교통비가 증가하고 혼잡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시행하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런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는 시장을 암시장 이렇게 암시장. 그리고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책이 바로 임대료 규제고요.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은 다 드려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의미의 정책이 바로 분양가 규제예요. 요것도 직접 개입이에요. 요거는 어떤 시장? 요건 분양시장. 요거는 임대시장. 이렇게 이제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림이 똑같아요. 이게 그래프를 그린 거 보면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만 다른 거예요. 해석만. 그래프는 똑같고요. 이건 무슨 시장이고? 분양시장. 요거는 임대시장. 이렇게. 자, 분양시장에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평당 천만 원이 너무 비싸요. 서민들이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 여기는 지금 평당 얼마쯤 분양하죠? 천만 원 정도 되나요? 이제 됐어요. 아, 이제 평당 천만 원 됐습니까? 자, 평당 천만 원이 서민들이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정부가 판단하는 거죠. 정부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30평짜리 집을 사려면 3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이건 단위당 가격입니다. 평당 천만 원 분양, 평당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보다 낙뒤에 규제를 하는 거죠. 800에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마찬가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자, 이제 여기는 건설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반 이제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가 되는 거죠. 저쪽에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근데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건설사 입장에서.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평당 천만 원보다는 평당 800일 때는 공급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돈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자, 물량은 이거밖에 없어요. 찾는 사람은 많아요. 자, 근데 일단 분양되면은 전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음성적 지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전매 차익. 전매 차익이 얼마 발생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장기적으로 시행해서, 단기적으로는 200밖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건설사가 자꾸 물량을 줄여서 짓다 보면은 시장의 물량이 적어지면은 전매 차익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선은 200밖에 없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계속 장기적으로 시행을 해버리면 생산량이 적어지니까 시장 전체의 주택 양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 전매 차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더 커지죠. 구조가 어떻다고요? 저쪽하고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뭐라고 부르고 전매 차익, 저기는 음성적 지불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800은 새로 분양하는 가격이죠. 이 1200은 뭐예요? 시장에 있는 그 부동산 가격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중고가격, 중고가격. 신규 가격보다 중고가격이 더 비싸다 이 말이죠. 설령 이게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천만 원은 지금 시세가 지금 기존에 있던 주택의 시세가 지금 천만 원인데 새로 분양받는 거는 800이면 새 집 가격이 더 싸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새 집 가격이 더 싼 형태.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 전매 차익이 있다면, 전매 차익이 있다면 여기에 누구도 개입해요? 투기적 수요, 투기적 수요. 투기적 수요. 자, 이 투기적 수요자들은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자격이 돼야 안 돼요? 투기적 수요자들이. 뭐,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 대부분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세종시민이 아니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세종시민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 거 사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분양가 규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평당 천만 원에 3억짜리 집을 산다. 그럼 대출을 받는다 해도 내 돈이 2억 얼마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요. 뭐 1억 얼마나? 이런 정도라도 돈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자기 집이 아닌 집이 거의 반이에요. 나머지는 뭐란 얘기요? 거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채씩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두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기 집 외에는 많이 안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격은 되는데 살 형편이 안, 분양돼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명의는 빌려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명의 빌려준 대가로 몇천 받으면 그나마도 이제 돈이 생기니까. 예, 그리고 또 나 또다시 가입해가지고 또 시간 한참 지나면 또 벌고 이렇게. 그죠? 예, 저는 자격을 언제 한번 써먹을까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자격 팔기라도 할 걸. 예, 옛날에 얼마 준다고 할 때. 팔지도 못하고. 아무튼. 이런 투기적 수요자들이 저같이 만약 옛날에 팔라고 했을 때, IMF 끝나고 직후에, IMF 끝나고 직후에, 막 그때 막 분양권 전매 가능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튼, 지금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이름 들어오면 불법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불법 저지르는 거, 수십 명 거 가져오는 거예요. 수십 명 거. 맞잖아요. 어차피 불법 저지르는 거 한 명 거 가져오는 게 아니고 수십 명 거 명의를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인인증서를 다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저같이 집 없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때는 자기 것만 넣어요? 다른 사람 것 사서 넣어요? 자기 것만 넣어요. 자기 것만 넣는데 정말 집이 필요해서 실수요자는 자기 것만 넣는데 투기적 수요자들은 수십 명 거 빌려서 넣는다고요. 누가 당첨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당첨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당첨이 안 돼요. 자, 근데 정 집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돈 주고 피 주고 사야죠. 누구한테 가서?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게? 그죠?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대체로.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쯤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가 이 부의 분배가 너무 이 불공정하게 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부정이고 부패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해소를 해야 돼요. 이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작용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단기적으로 시행해, 단기적으로 시행. 그러니까 여기 너무 오랫동안 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세종시가. 세종시가 너무 오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차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결국 투기 지역으로 이제 뒤늦게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오랫동안 시행하면 안 되고요. 또 공급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쪽에도 여기도 마찬가지 질적 저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돈 안 되는데 고급 자재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선 생산성, 건설사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구조는 똑같고 해석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결국 뭘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율화를 하라는 얘기, 자율화. 분양가 자율화 이런 얘기 나오죠. 자율화를 하라는 얘기는 어디서 거래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시장 가격에 거래되도록 맡기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하는 게 자유다, 여기. 여기에서 거래되도록 하라는 얘기. 그럼 분양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건설사는 돈 되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급량을 증가시켜요.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전매 차익이 점점 어떻게 해? 전매 차익이 점점 공급량을 늘어나면은 전매 차익은 점점 줄어들어요. 전매 차익이 줄면은 투기적 수요도 줄겠죠. 그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없어지겠죠.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처음부터 분양가를 자율화하지 않느냐? 이 취지가 뭐였어요? 원래 취지는 이 천만 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사기에는, 그래서 규제한 거잖아요. 저소득층이 그 비교적 적은 값으로도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 취지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만 하란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이 낮다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자율화를 하면은 저소득층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죠. 800만 원으로 해도 당첨돼도 이게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저소득층인데, 1000만 원 하면 더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뭔 소리예요? 저소득층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집 못 구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뭐 가난은 나랏님도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은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이렇게 자율화를 할 때는, 이 말이 자율화를 할 때는 중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자율화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걸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정책론에서 이런 것도 다루잖아요.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이 저소득층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임대료 보조라든가 이런 게 넘어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분양가 규제는 187쪽에 있는 내용하고요, 188쪽에 넘어가면서 분양가 자율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189쪽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돼요. 웬만큼 이제 이런 정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쉬고 이제 임대료 보조, 주택 보조와 그 뒤에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